어제 새벽 서귀포 시내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발견 당시 숨진 남성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는데요. 경찰은 이웃집에 사는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귀포 시내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. 두 개의 현관문 앞쪽으로 길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. 어제 새벽 5시 45분쯤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월세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옆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 60대 남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신고가 접수된 지 6시간여 만입니다. 경찰은 지난 8일 밤 술을 마시고 함께 방 안에 들어가 바둑을 두던 중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조심히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제가 들었거든요. 술을 너무 많이 먹고 휴대폰을 잃어버려갖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못 했대요. 그래서 올라가서 집주인한테 이렇게 상황을 얘기하고 빨리 신고를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. 각자 혼자 살고 있던 피의자와 피해자는 옆집에 사는 이웃 관계로 평소 자주 왕래하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의 방 안에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며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